어서 오세요. 예, 사모님. 회장님 계십니까? 서재에 계세요. 사모님 안녕하세요. 네. 네. 이희가 아침부터 봉 변호사를 왜 불렀지? 회사에 무슨 일 있니? 아니요. 그럴 일 없는데요. 그래? 그래. 지금 출근하는 거야? 네. 아, 맞다. 깜빡했네. 급한 메일 보내야 하는데 저 어머니 이봉길 씨 들어오면 15분만 대기해달라고 전해주세요. 아, 쟤도 참 몸이 허해져서 그런가? 웬 건망증? 말씀대로 비밀 유언장으로 작성했습니다. 회장님께서 최종 확인을 해주시면 절차 바로 들어갈까 합니다만. 이 강우 상속 배분에서 20% 더 줄이고 그거를 우리 강미한테 더 넣어주게. 20%나요? 그리고 말이야, 만약에 강우가 우리 드림그룹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드림그룹에 해를 끼칠 경우 파양한다는 조건도 여기다 넣어. 그렇게 되면 상속권도 없게 되는 건가? 결국 날 파양하고 싶다.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날 자식으로 생각지 않으시는군요. 후회하실 겁니다, 아버지. 아니, 백만석 회장님.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래도 한 번쯤은 날 자식으로 여겨주면 안 되셨나요? 파양을 하겠다고요? 그렇게 내가 못 믿었어요? 좋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반드시 아버지 회사를 차지해드리죠. 반드시.